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함에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너무 좋다. 그렇죠? 막 쩌렁쩌렁 울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I am nothing.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경험됩니다. With God.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이 세 마디의 이 영어가 단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39번째 시간으로 언약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찬제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축제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매 주일날이 우리는 예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주일날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축제입니다. 단 평상시 주일하고 예찬제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설교가 10분 줄고 찬양이 10분 늘고 이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10분 줄게 됩니다. 아쉽죠? 네. 그러면 더 늘릴까요? 그러면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하게 언약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찬양 인도자들은 분위기가 조용한 성도들에게 뭔가 흥겹고 열정을 다하는 찬양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찬양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치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는지 그냥 그 바지가 그냥 훌러덩 내려와가지고 그 모습을 본 미가 이거 뭐냐 왕의 체면이 그게 뭐냐 할 정도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정적으로 해서 바지가 흘러내렸다. 그 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했으면 그냥 그 바지가 흘러내려갔겠는가 얘도 포커스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건 단지 야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했구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했으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을까 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왜 다윗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을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열정적이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었으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것도 모른 채 찬양했었을까? 야, 참 다윗의 열정 최고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추는 춤은요, 언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댄스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댄스가 어떤 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러 가지 춤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댄스랑은 좀 다른 격이다라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며 몸을 흔들면서 그것을 찬양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뜨겁게 찬양하죠. 막 뛰고 막 찬양. 뭐 오늘은 뭐 이렇게 뛸 정도의 찬양은 아니고 다 조용한 찬양들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단지 이 찬양의 열정이 뜨거워서 우리가 춤을 추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열정을 담아 춤을 추기는 추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흥이 나의 흥인지 하나님의 흥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지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찬양의 열정이, 그 기쁨이, 그 발산되는 그 무엇이 이것이 나의 흥인지 하나님의 흥인지를 우리는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요, 내가 신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신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찬양이라는 이름 하에 세상의 흥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노래라는, 단지 교회에서 불러지는 그 노래라는, 그 찬양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뜨겁게 뜨겁게 화려한 조명에 드럼 드럼에 뭐 비트에 맞추고 뭐 기타에 뭐 여러 가지로 뭔가 모를 막 흥이 나는데 그 흥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흥인지 아니면 그 리듬에 맞춘 내 흥인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드럼의 비트 때문에 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타의 멋진 연주 때문에 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빠른 템포 때문에 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뜨겁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찬양하는 그 열정은요, 비트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오예 해서 바지가 내려가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면 알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언약궤예요. 다윗이 열정적으로 춤출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비트가 아니었었어요. 악기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그 화려함이 아니었었어요. 뭐였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똑똑하시네. 맞아요.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그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려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약궤가 뭔데? 언약궤가 뭔데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셔요.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볼품이 없는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 구조물이지만 거기에 순금으로 싸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이것을 고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시절 때 먹었었던 그 만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언약궤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언약궤 통로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항상 그 언약궤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가운데 놓고 그 주변에 다 진을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개를 걸어갈 때에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무엇을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았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어렵거든요. 물에 빠지는데.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멈추는 기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언약궤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세워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언약궤, 여호와 임재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맨 앞에 섰었던 그 언약궤,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끔 만들어졌었던 그 언약궤, 그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섬겨 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겨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냥 언약궤 그 자체를 우상화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하면서 섬길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데요? 왜 인간이 신을 만드는데요? 다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다 나를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돌을 만들기도 하고, 뭐 태양을 신 섬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뭐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다 왜? 해님이시여 나에게 복주시옵소서, 달님이시여 나에게 복주시옵소서, 나무님이여 나에게 복주십시오. 오죽하면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그 물 앞에서 절하면서 나에게 복주십시오. 모든 포커스가 다 나에게 맞춰주는 것.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동일하게 실수할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게 나 중심의 포커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언약궤를 우상화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만 블레셋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면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만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이해해서 언약궤가 빼앗겨버렸어요. 물론 그 언약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간 그 블레셋은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곳마다 큰 재앙이 나타나니까는 그 언약궤를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만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대우하다가 막 즉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왕되고 나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소원함이 있어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주고받으면 이 설교가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몰라요. 다윗이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임금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다윗성에 언약궤를 들여와서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그만 못 갖고 왔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만 그 웃사라는 그 제사장이요, 이 언약궤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소를 이용해가지고 그 뒤에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두고 그러고 나서 가다가 그만 이게 덜커덩하는 바람에 울사가 아이고 이거 언약궤 언약궤 하다가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즉사해버렸어요. 그때 깨달아서 이건 뭐지?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언약궤를 함부로 대었다가 즉사해버렸으니 어떡하지?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내 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가운데에 큰 근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궤를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실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소문을 듣게 됐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혹이 다윗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 위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지?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셨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집에 복이 임하는 그 모습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 집은 복받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언약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그 가정은 그 인생은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있다라는 복이 내렸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한 번 더 시도해보자. 그래서 언약궤를 2차 시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근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의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야 복이 임했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용서해 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노미에 혹시 풀린 거 아닌가? 언약궤를 가지고 몇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러면서 뭐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다섯 걸음, 여섯 걸음을 옮기고 나서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여섯 걸음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들을 찾아보니까는 여섯 걸음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신학자들이 다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신학자들은 참 대단해요. 이 여섯 걸음의 의미를 뭐 다 여기저기서 다 찾아냈더라고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다 맞는 내용이겠죠. 6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들을 많이 붙여놨겠죠.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깨닫는 거는 다
다윗이 1차 언약궤 운반 사건에 실패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함은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서 함부로 가지고 올 수 없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언약궤를 띄고 나서 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오케이 사인이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잘 못 믿었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섯 걸음 뛰고 나서 뭐 했어요? 살찐 송아지 소를 잡고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기 시작한 거야. 그 춤이 뭔데요? 그 바지 내려가는 그 춤이 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간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여섯 걸음 움직이고 나서 송아지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운반하는 것. 이때에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 이때에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이 언약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왜 언약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냐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IQ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 들어있었어요? 몇 개 들어있었어요? 오, 잘하시네. 세 개 들어있었어. 무엇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돌비, 십계명 돌판 들어있었어요. 또 뭐 들어있었어요? 만나 들어있었어요. 또 뭐 들어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었어요. 이야, 여러분들 진짜 똑똑해요. 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멘 하잖아요. 누군지 어린 생명이. 생명의 떡이래요.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할아버지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안 나요? 지팡이에서는 싹이 안 나요. 왜 안 나요? 그 지팡이는 생명의 뿌리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지팡이에서는 싹이 안 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뭔지 아십니까? 죽은 그 나무에 싹이 났대요. 생명이 있대요.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세 가지의 상징적인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찬양팀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악기팀이 악기를 잘 다뤄서가 아니에요. 사운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언약궤를 내 심령에 모셨을 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용서예요. 언약궤가 내 심령에 나타났었을 때, 모셨을 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었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죄악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사로잡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윗으로 하여금 바지가 내려가지도록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들려지는 이 찬양이 단지 흥겨운 리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불러지는 이 찬양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움직여 옵시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심령으로 가지고 옵시다. 가지고 오되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함부로 가져오면 즉사되게 돼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언약궤 하는 순간에 그 우사가 죽어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대,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의 언약궤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야말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예배거든요. 오늘 저는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부활의 산 소망 앞에 정말 흥겹게, 내 인간적인 흥이 아니에요. 박자 때문에 나오는 그 흥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그 모습 가운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 앞에 여섯 발자국 움직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송아지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셨군요.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셨군요. 그 여섯 걸음을 떼고 나서 제물 드리며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오늘 이 시간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와서 사망에 매여있는 우리들, 지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된 찬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